오늘 닭한 마리 가지고 가슴은 잡채를 하고 또 다리하고 날개는 여섯 쪽내 가지고 닭찜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저기 야채 이게 감자,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뭐 사과, 당근 이런 것들 골고루 넣어서 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을 닭 가슴살은 푹 압력솥에 간 다음에 미역국을 끓였고, 이건 가을에 만든 김부각이에요. 김부각이 입맛이 없었는데 김부각 간장에 찍어서 밥을 먹으니까 밥한 공기로 뚝딱 먹네요. 이건 이제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귀리 밥이에요. 아주 밥이 맛있어요. 귀리가 톡톡 입에 씹히는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닭한 마리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했는데 잡채는 이제 저녁에 먹을 거예요. 가슴살 뜯어서 잡채하고 닭다리 여섯 쪽 뜯어서 각각 두 개씩 이렇게 다리 두 개씩 넣어서 식판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짝은 미역국 끓이고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네요.